스쿠버 다이빙을 초보자 위주로 처음에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해석진하는 저도 그렇고 처음에 처음에는 참 매력 있는 친구들로 사실 하고 싶어서 스쿠버 다이빙도 아직 곤란해하실지도 몰랐네요. 그리고 박대환 선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아 떨려가지고 나중에 매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 그렇죠. 네, 정리를 또 하셔야 되나요? 아나운서 직업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태환 씨는 첫 예능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제작하는 그 예능에 처음 출연자로 나가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물과 공통점이 있고 저는 이제 또 수영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PD님이 잘 봐주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가 해보지 못했던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도전하게 됐고 또 이제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또 이제 해양 생태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출연을 하게 됐는데 막상 가서 예능으로 시작했지만 가서 사실 촬영하면서는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희 멤버들이 거기를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 외쪽으로 수중공원을 만들고 수중 생태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촬영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능이라기보다 뭔가 해양 보호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촬영이 임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취지로 한 방송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음은 성원 씨. 예능이라는 장르는 늘 언제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영역이었는데 미지의 세계였죠, 저의 개인적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피하고 싶은 영역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취지가 아주 좋은 목적이 있다는 건 저희 여섯 명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정해놓은 시기였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능력은 별로 없지만 이게 해양 생태계가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사 중에 해양에서 플라스틱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생선이 그거를 먹이로 오해한 다음에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선들이 어획이 이제 되거나 포획이 되거나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온대요. 그런 기사를 보고 난 시점에 아주 우연찮게도 우리 그랑블루에 대한 캐스팅 그게 들어오게 됐고 미팅 건의가 들어오게 됐고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고 엄청나게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예능이었더니 무언가를 내가 막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뭐 압박감을 갖는 장르가 아니라 열심히 일단 내가 갖고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태도와도 결합하고 결부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그냥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것도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물론 결과는 참담했지만 아주 열심히 연습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파이팅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예능이 된 것 같, 첫 예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석준 씨에 네. 대한 질문이었죠. 네. 네. 뒤에 세대들에게 오는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아기 때문에요? 네. 네. 일단 아기가 있으니까 출전하는 마음이 좀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막 마냥 좋아서 신났다면은 이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일주일 넘게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나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기더라고요.
저도 처음 기는 장면을 못 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애가 생기기 전과 지금 제일 다른 건 뭐 예전에는 그냥 나만 잘 살다가 죽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살게 될 세상, 이 아이가 살아갈 지구가 조금 더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다이빙 가서 느낀 거는 원래 산호가 되게 많았다는 지역인데 정말 사막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저희 딸 사빈이가 컸을 때에 얘나 얘 친구들이 다이빙하러 들어갔을 때는 산호를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바다 환경을 더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볼 수 있게 또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촬영 갔다 온 게 스스로가 생각에 많은 발전을 불러오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